안녕하세요, 슬라입니다. 네, 인천 차이나타운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차이나타운 외곽 쪽에 있는 해빈장입니다. 해빈장은 정확한 그 창업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6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화교분이 운영하시는 노포 중식당입니다. 여기가 오래된 중식당이기 때문에 그 만드시는 그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나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로 휴업을 조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임시 휴업을 하실 때가 좀 있어요. 가시기 전에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아드님이 홀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강상의 문제로 휴업을 할 때 그 이어지지 못하는 거는 그 대물림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1시에 오픈을 하는데 재료가 다 떨어지면 그냥 그날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가시는 게 좋고요. 그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자리가 차는 편입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 메뉴는 식사가 10개 정도 되고요. 요리가 7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간짜장이에요. 식사 쪽. 그리고 뭐 짬뽕도 드시는데 간짜장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리고 요리 쪽에서는 탕수육하고 난자완스가 좀 보이던데 난자완스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거는 탕수육 소짜하고 간짜장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빈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빈장의 내부 모습입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일반 테이블과 원탁 테이블이 7개 정도 있는 2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중식당입니다.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중식당으로 보이네요. 차림표에는 딱히 적혀있는 건 없었고 가게 구석에 차림표 사진은 있었습니다. 메뉴는 테이블에 놓여진 것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반찬은 단무지, 양파, 춘장입니다. 해빈장의 원톱 메뉴 간짜장입니다. 가볍게 부친 계란후라이와 면 그리고 외관만으로 충분히 잘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간짜장 소스입니다. 해빈장 간짜장 정말 먹고 싶었는데 기대가 되네요. 짜장면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꺼냈는데 젓가락 윗부분에 정교하게 적힌 중화요리 해빈장이란 글자가 너무 멋지네요. 계란후라이 표면에 팬에서 묻어나온 듯한 것들이 있어서 눈에 조금 거슬렸습니다. 짜장면의 면은 이렇습니다. 간짜장 소스를 부어줬습니다. 오, 드디어 소문으로 듣던 해빈장 간짜장을 먹어보는 건가요? 다른 분들의 자세한 평가는 못 봤지만 간짜장 간짜장 하는 거 보면 간짜장 꽤 맛있으니까 이렇게 외곽까지 찾아오는 거겠죠? 면은 간짜장 소스와 잘 비벼졌습니다. 한 입 먹어봤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잘 비빈 것 같은데 뭐랄까 간짜장 소스의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향도 좀 덜 느껴졌고요. 뒤늦게 약간 느껴지는 간짜장 맛도 그리 진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잘 들어있었어요. 맛있어요. 근데 간짜장의 색깔과 면에 묻어나오는 윤기는 좋은데 그에 비해서 간짜장 소스 맛은 너무 안 느껴져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전달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계란 맛도 느껴지고 간짜장 소스 속에 고기 맛도 느껴지는데 간짜장만 먹으면 코막고 먹는 느낌이라서 그냥 면만 먹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간짜장을 먹는 이 순간만큼은 미각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텁텁한 면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양파의 식감이나 다른 것들은 느껴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이 간짜장을 못 느끼는 걸까요? 아, 보기엔 참 맛있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무덤덤한 맛이었어요. 요리로 주문한 탕수육입니다. 해빈장 알아보면서 탕수육 사진도 보긴 했는데 솔직히 시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비주얼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먹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소짜로 주문했습니다. 부먹으로 나오는 탕수육인데 탕수육 튀김은 보시다시피 튀김의 식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튀김이 무른 편인데 고기와의 일체감은 있어서 식감이 없을 뿐이지 오징어 튀김까지는 아니에요. 튀김색도 깨끗하니 좋고요. 고기도 충실히 들어있는 편입니다. 소스는 상당히 묽은 편이고 아주 옅은 단맛이라서 소스만 먹을 수는 있고요. 시큼한 향은 처음 나올 때 많이 뿜어져 나갔는지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어요. 탕수육도 간짜장만큼이나 맛의 전달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진한 소스였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케첩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튀김은 기대할 건 없고요. 의지할 곳은 고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탕수육의 튀김이나 고기에서 밑간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좋게 말하면 몸에 최대한 부담을 안 주게끔 만든 탕수육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짜장도 그렇고 탕수육도 맛이 너무 전달되지 않아서 단무지 먹어봤는데 이것도 참맛은 좀 덜했지만 중간 이후부터는 단무지 특유의 맛이 잘 느껴졌고요. 보리차는 아주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탕수육은 기대하고 간 게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최근 먹었던 짜장과 간짜장 맛에 불만이 많아서 일부러 찾아갔던 차이나타운 외곽 화교 60년 경영의 간짜장 맛집 해빈장은 안타깝지만 제게는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기와 다르게 전달되지 않았던 간짜장의 맛은 해빈장보다 제 혀를 탓하고 싶을 정도로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부디 그날만큼은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맛을 못 느꼈다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간짜장의 향도 보기보다 덜 느껴지고 맛도 마치 감기 걸린 채 먹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식사였습니다. 식사 도중에 홀 안쪽에 있던 화장실 문이 정말 1cm 열렸었는데 그때 몰려오는 오래된 건물 화장실에서 풍기는 강렬한 암모니아와 똥냄새에 기겁을 한 거 보면 냄새 잘 맡았고요. 간짜장 소스 속에 고기 맛이나 옅하게 나온 탕수육 소스 맛까지 느낀 거 보면 미각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강렬한 화장실 냄새 맡고 그렇게 된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기대 만빵하고 갔던 간짜장은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먹고 왔습니다. 다음에 지인분과 함께 다시 한번 리벤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해빈장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